그래서 준호 뭐 어떤 거 배웠죠? 우와 정말 하자고 그 전부 다 싫다는 거 그렇죠 뭐 하자 그랬더니 거절하는 거 배웠죠? 시작하겠습니다 조깅 조깅? 아니 좀 정 G-O G-O 아 J-O-G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ing요 그래서? 조깅 조깅 G-I-J-O-G-G-I-N-G 그렇죠 여기에 마지막 글자였던 G를 한 번 더 쓰고 ing 붙인다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쇼핑 쇼핑 그래? 아니 쇼핑 샵 샵 S C S H O P.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니까 마찬가지 ing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쇼핑. 쇼핑. S H O P P I N G.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 글자인 P를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걸어기 도보 여행하다 아. 등산하다 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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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I K E 그렇죠 여기 ing 붙이면 하이킹 하이킹 하이 아 H I K I N G 그렇죠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빼고 ing 한다는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swim swim S W I M 그렇죠 여기 ing 붙이면 S W I M M I N G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 글자인 M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네 swimming 계속해서 sorry sorry S O R R Y 그렇죠 계속해서 fishing fishing이야 얘가? 하다시인데 ing 붙었겠어요? 아, 아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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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S H 여기다 얘를 붙이면 낚시하는 중이 낚시하는 것이 된다고요 응 그래서 아이디어 아이디어 I D E A 그렇죠 scar sick sick C I S S I C K. 오케이 S 하고 C 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있네요. Tired. Tired. T I R E D. 그렇죠. 맞습니까? 응. 자 그래서 조그하고 샵하고 하이크하고. 스윙 그 다음에 fish 선생님 표시한 것들의 공통점?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틀린 거는 보자 오 하나도 없네요 very good 훌륭합니다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팔 뭐 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거절 뺀지 맞습니다 그쵸 안녕히 가세요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그래서 go가 무슨 뜻이에요? 가다 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뭐뭐 하자인데 go니까 가자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자 swimming 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랬더니 거절하면서 Sorry I can't Sorry, I can't. Too. I can't go swimming. 네.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오케이. 뭐라 그랬더니 앞에서 뭐라 그랬더니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그랬더니 거절하면서 go swimming. 에? 이걸 다 말해줘야죠. Sorry, I can't go swimming. Sorry, I can't go swimming.
그래서 또 제안합니다.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거절하면서 뭐래요? Sorry, I can't. I sick. I sick이요? I'm sick이죠,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Sick 무슨 뜻이에요? 아픈. 아픈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앞에 뭐가 필요해요? 어떤 시 앞에? 하다시요. 네? 비동사가 필요하다고. 내가 언제 하다시를 만들어준다 그랬지? 언제 하다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고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뭐 어떻다 아프니 아프다 라는 하다시처럼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쓸 때 이 그대로 쓰고 ing 붙였어. 네? Let's go hiking. 봐봐 여기 이렇게 썼잖아. Let's go hiking. 근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또 거절하면서 Sorry, I can't. I am tired. I'm tired. 됐습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거. 그래서 쭉 오늘 했던 거 살펴보면 스펠링은 다 맞았는데 어디에서 틀린 부분이 나왔냐 하면은 하이킹 할 때 이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I sick이 아니고 I'm sick인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